예, 2023년 11월 3일이에요. 올해도 벌써 마무리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가지고 같이 좀 봤으면 싶어요.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랑 비슷한데 올해 4월이었는지 5월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5월경에 러시아의 킨잘이었나요? 킨잘이었는지 아니면은 혹은 지르콘이었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사일이 이게 키예프에 있는 키예프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이었나요?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타격을 했었죠. 그죠? 했는데 그때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패트리어 시스템이랑 또 한국의 사드랑 서로의 어떤 차이점과 비슷한 점 이게 뭔지도 말씀을 드렸고 그때 레이시온사라고 하는 회사 레이시온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익숙한 기업이죠 레이시온이라고 해서 이 어떤 회사인지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만든 회사잖아요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에 대해서도 그때 간단히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날이 며칠이었죠 5월 7일이었나요? 어쨌거나 러시아의 킨자리 키예프에 있는 패트리어 시스템을 요격한 순간 그 순간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군사력 순위는 바뀌었다고 세계 군사력 순위는 바뀌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한 게 벌써 6달, 7달 전인데 최근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볼라 그래요. 이게 뭐냐니까 USA Today and World Report입니다. 이거 이 웬만한 외신 보시는 분들은 이 언론사는 다 알죠. US News and World Report. 특히 어떤 이 기업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순위를 매기는 걸 엄청 좋아하는 미국 언론사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신뢰성 있는 언론사 중에 하나입니다.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등보다 훨씬 나은 어떤 언론사죠. 뭐 대학의 순위라든가 세계 뭐 이공계 대학의 순위, 뭐 의과 대학의 순위, 뭐 이런 것들 다 등수를 매기는데, These countries have the strongest militaries. 군사력 순위를 이번에 매겼어요. 이게 날짜가 언제냐 하니까 최근입니다. 한 일주일 전에 나왔죠. 일주일 나왔는데 미국 언론사입니다. 그리고 USA Today World Report 순위에서 저명 상당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언론사이고. 1등이 러시아예요. 그죠? 1등이 러시아이고, 2등이 미국입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 처음이에요. 처음. 세계 주요 언론사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군사력 순위를 바뀐 거는 이게 처음이죠. 처음이고. 또 상당히 재밌는 게 뭐냐니까. 군사력 지출입니다. 군사력 지출에서 2.24 트릴리언이에요. 우리나라로 쓰면은 뭐, 거의, 한, 3,000조 좀 되나요? 3,000조 정도.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되나요? 25.5 트릴리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GDP입니다. GDP. GDP가 이러하고 2.24 트릴리언이고, 그리고 GDP 퍼 캐피타가 1인당 GDP가 36,000 얼마가 되고, 그리고 미국은 GDP가 10배죠. 그죠? 10배가 좀 넘잖아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3경쯤 되겠네요. 3경쯤 넘는 돈입니다. 그리고 1인당 GDP 퍼캐피타는 이렇게 76,0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3등이 이제 중국이고 중국의 GDP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2.5경 정도 되겠네요. 2.5경이고 1인당 GDP는 이렇게 21,000 얼마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요 수치 GDP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순위가 이렇게 바뀐 것도 있지만은 GDP는 의미가 없습니다. GDP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경제에 관련해서 뉴스나 이런 거볼 때는 GDP는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특히 달러 베이스죠. 달러 베이스의 GDP는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GDP 퍼 캐피타 1인당 GDP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있는 건 뭐냐니까 PPP예요. 그 퍼처싱 파워 패러티라고 얘기를 하죠. 퍼처싱 파워
파리티. 1인당 구매력 수준. 예. 요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PP per capita도 역시 의미가 있죠. 1인당 구매력. 요게 의미가 있는 수치이지 GDP는 의미가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이걸 쓰는 이유를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도대체 경제학에서 왜 아직까지도 GDP 이런 걸 특히 달러 베이스 GDP를 쓰고 있는지 참 한심하죠. 자, 어쨌거나 제가 4, 5월경에 올해 4, 5월경에 이미 세계 군사력 순위는 바뀌었다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했던 거, 제 얘기를 그대로 USA and News and World Report 여기 뭐 웬만한 외신을 보는 사람들은 다 알만한 언론사죠. 이 언론사에서 정확히 러시아를 군사력 1등으로 했어요. 근데 하나 더 예상을 할게요. 하나 더 예상을 하자면 1년 내에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순위도 바뀝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 군사력이 이제 3등으로 내려앉았어요. 이게 급변하고 있는 세계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급변하는 세계. 그래서 미국의 군사력 이 3위로 내려앉죠. 미국 군사력을 연간 그 예산을 군사비를 천조로 쓴다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그러는데 천조국 막강한 미국의 군사력이 3위로 내려앉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GDP 측면을 좀 챙겨야 되는데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이나 뭐라 그래야 하나? 러시아보다 군사비를 10배를 써요. 10배. 대략 한 10배 씁니다. 그럼 미국이 군사비를 러시아보다 10배를 쓰니까 군사력이 10배로 강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GDP의 허상입니다. 그게 GDP의 허상이에요.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그러니까 1번 돈을 많이 쓴다고 군사력이 강한 건 아니다. 강한 그것은 아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의 월급이 러시아 군인의 월급의 5배다. 그러면은 미군이 5배로 강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군사력의 품질을 따지면은 러시아가 월등히 우수합니다. 군사력 자원. 그러니까 군인 자원들의 품질, 군인 자원 사람의 품질을 따지자면은 월등히 우수해요.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도 한 가지 또 언급할 만한 게 있는데 이 GDP라고 하는 거죠. 화폐 단위의 허상에 조심해야 돼요. 화폐 단위. 특히 달러죠. 특히 달러 단위의 허상. 그러니까 미군의 월급이 예를 들어서 러시아 군인의 월급의 뭐 3배다. 갑시다. 3배라고 하면은 실제로 3배의 월급을 받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군 월급, 미군 평균 월급이라고 합시다. 월급 평균 월급이 뭐 예를 들어 한국 돈으로 뭐 100만 원이다. 200만. 그리고 러시아의 평균 월급이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이다. 그러면 두 배가 되잖아요. 미군 월급이 러시아 월급의 두 배가 되는데 이게 명목이라는 거죠. 명목. 이거 노미널이라고 표현합니다. 노미널인데. 노미널은 의미가 없어요. 노미널이라고 그러고 노미널 GDP 퍼캐피타와 같은 개념이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의미가 있는 것은 PPP예요. Purchasing Power Parity. 러시아 군인이 월급이 50만 원이라도 이 5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의 종류와 수량이 미군 월급 100만 원보다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군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비도 러시아가 미국보다 쓰는 군사비가 예를 들어서 절반밖에 안 된다.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은 절반밖에 안 되는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무기 자원이라든가 혹은 군인 자원의 수나 양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현상. 순위가 바뀌는. 분명히 미국이 러시아보다 10배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러시아의 군사력이 더 강한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바로 이 GDP의 우리나라 어떤 경제학에서 하는 거죠. 경제학을 하는 분들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니까 아직까지도 GDP, 1인당 GDP, 국가 GDP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PPP를 따져야 돼요. 그리고 PPP를 따지다 보니까 PPP에서 GDP per capita 이거 얘는 PPP도 재밌는 게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었더랬어요. GDP per capita 아 여기 있군요. Purchasing Power Parity에서 Purchasing Power Parity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PPP 개념입니다. 개념이고 특히 Purchasing Power Parity 에서 여기 어디냐니까 글로벌 파이어파워에서 이제 PPP로 경제력을 따진 거예요. 경제력을 따진 개념인데 아, 물론 이제 탑5는 이렇습니다.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독일 이렇게 돼야 되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중국이 1등입니다. 요게 맞아요. 요게 실제 정확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뭐 읽기도 힘들죠. 요 정도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요 정도. 그리고 인도가 확 떨어져서 이렇고 일본이 상당하죠. 일본이 상당하고 다음에 독일입니다. 독일이고 러시아. 놀랍게도 러시아가 5위로 올라와 있어요. 6위로 올라와 있죠. 그죠? 6위로 올라와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가 러시아는 망하지 않고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얘기를 했었는데 승승장구합니다. 이미 이렇게 공식적으로 6위까지 올라왔고 원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질 무렵 그러니까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우리나라보다 한 칸 아래였어요. GDP에서 그런데 지금 한국보다 월등히 뛰어나죠. 그죠? 우리나라는 어딨나요? 14위 한참 내려왔죠. 한참. 그러니까 러시아보다도 월등히 떨어짐 적은 지금 거의 어떻게 되나요? 39로 앞에 숫자 39만 봅시다. 39만 보면은 한국은 21, 21 거의 절반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러시아의 PPP가 그래 한국의 PPP가 러시아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몰랐죠? 몰랐죠. 인구를 따지더라도 러시아와 이제 한국인의 1인당 PPP 차이가 거의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더 줄어듭니다. 조만간 지금 일본이 4등이잖아요. 4등 그리고 독일이 5등이고 러시아 6등이고 숫자만 보면 52, 42, 39에 있는데 1년 이내에 러시아가 독일을 제낄 거라고 저는 봅니다. 2024년에는 확실히 제낄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 생각입니다. 2025년, 2026년 일단 세계은행에서 전망하기로는 2026년 말까지 러시아가 독일을 PPP를 제낀다고 제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세계은행, 월드뱅크죠. 근데 2030년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잖아요. 6년, 7년 남았죠. 6, 7년 내에 러시아가 일본도 제낄 거라고. 그러니까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4강 체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고승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경제, 러시아의 경제는 앞으로 세계은행입니다. 세계은행에서 말하는 거는 2026년까지 독일 추월, 독일 추월. 이미 프랑스, 영국은 다 제꼈어요. 다 제쳤고. 그리고 요건 제 예상입니다. 2030년까지 일본도 추월. 일본을 추월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러시아 인구가 1억 3,500 정도 될 거예요. 1.35억 정도 되죠. 그리고 일본은 1.25억 좀 될 거예요. 1억 2,50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로 보면 러시아와 일본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가 일본을 추월한다는 거, PPP. 그죠? PPP가 추월한다는 것은 러시아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일본 사람들보다도 더 잘 살게 된다는 거죠. 요게 앞으로 불과 몇 년 내에 일어날 상황입니다. 불과 몇 년 이내에. 그죠? 상상이 되나요? 러시아 사람들이 일본 사람보다 더 잘 살게 될 거라는 거죠.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한국은 뭐 별로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자 하나 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는 BRI예요.
BRI 사람들이 다 망한다고 망한다, 뭐 빚의 올가미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이 항상 얘기하죠. 뭐 언론 저는 한국의 방송이나 언론을 보지 않은 지가 벌써 단 1초도 보지 않은 지가 벌써 한 3, 4년 됐어요. 3, 4년 됐는데 국내 언론 그 이전만 하더라도 거의 지금도 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BRI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 이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고. 그리고 아는 사람들도 이게 뭔가 중국이 하는 뭐 나쁜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점점 증가하고 있고 현재 155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BRI 소개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138개 그죠? 그러니까 BRI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 앞으로 더잘될 거라고 작년 초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작년 초에 140개 국가 채안 됐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155개 국가로 늘어났고. 더 재밌는 건 이거 이 그림이 더 재밌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요게 BRI 참여하는 국가들입니다. 참여 국가들인데 한국도 들어가 있어요. 한국 들어가 있는데 한국이 왜 들어가 있는지 이것도 참좀 웃기는 얘기인데 일본은 안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인도도 빠져 있어요. 그리고 빠진 국가들을 보면은 이렇게 여기 미국, 캐나다 있고 그리고 브라질이 지금 명목상으로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서유럽 국가들이죠.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등 이 국가들이에요. 서유럽. 그죠? 그런데 이 국가들 그리고 인도 그리고 호주 이 국가들 자세히 보시면은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냐니까. 바로 이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국가들, 이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서로 엮여 있단 말이에요. BRI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이 곧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국가 같아요. BRI 불참 국가, 국가 이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무기나 물자를 지원하는 국가이고, 이 국가들이 곧또 이스라엘,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스라엘 지지 국가입니다. 똑같은 국가들. 그러니까, BRI나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의 어떤 팔레스타인 분쟁이 서로 다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사건들입니다, 전부 다.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분쟁 이스라엘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 침략이라고 그러잖아요. 침략 팔레스타인 침략 요게 서로 하나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 세계 어떤 정식 경제를 보면은 다 연결돼 있습니다. 다른 얘기 같지만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 초부터 항상 말씀드렸던 게 한국의 미래는 BRI, 한국의 미래는 BRI.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미안해. 중국과 러시아 있어.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하면은 한국은 성장할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은 성장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제가 뭐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제가 누차 강조하다시피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제가 어떤 세계사적인 변혁이라든가 변화라든가 굉장히 큰 그림은 잘 맞춰요. 지금까지 적중률이 다 100%입니다. 제 영상들을 작년부터 보신 분들은 뭐 모르겠습니다. 작년부터 보신 분, 작년 초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무렵부터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예상했던 루블화,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 변동이라든가 세계 경제력 규모 변화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 발생한다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라든가 그런 예상했던 것들, 뭐. 한 10개, 20개 정도까지 예상했던 거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췄죠. 그죠?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르는 재주가 어떤 세계사적 변화는 정확히 파악을 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5천만 인구 중에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만해요, 저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작년 초부터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 될 겁니다. 보시면은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할 만한 어떤 근거는 있구나라고 할 텐데 이 BRI 그리고 뭐 미래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해야 되나? 미래와 어떤 정부, 자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 보면 중국이 1등, 중국 13억 5천.
뭐 13억 5천 인구죠. 세계 인구의 거의 뭐 6분의 1이잖아요. 6분의 1인 중국이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발전할 것인가, 어떨 것인가에 대한 어떤 미래 전망, 그리고 중국 정부에 대한, 중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한 신뢰도, 자국민의 신뢰도가 중국이 1위, 그리고 러시아가 2위. 실질적으로 그래요. 러시아 2위. 그리고 순위가 한참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쭉 내려가. 미래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 그럼 중국 사람들이 멍청해서 자기 나라 독재자, 시진핑 독재자, 그리고 뭐 공산당 집단을 신뢰를 하느냐. 중국 사람이 멍청해서 그런가. 그럼 러시아는 공산당도 아니잖아요. 그죠? 러시아는 공산당도 아닌데 왜 자국 정부, 푸틴은 독재자라고 더 알고 있는데 신뢰를 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현실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사실은. 사실은 달라요.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이제 팀 주피터잖아요. 팀 주피터가 이번 달에 필코리아라고 하는 필코리아라고 하는 교육법인이에요. 교육법인 설립하고 제주도에서부터 시작을, 제주도의 초중고 및 대학 그리고 직장인 상대로 해서 코딩 강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팀 주피터 교육법인에서 강조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머신러닝 파트이고, 두 번째는 펑셔널 프로그래밍. 펑셔널 프로그래밍 중에서도 특히 엘릭스, 얼랑 패밀리라고 얘기를 하죠. 얼랑 패밀리. 얼랑 계열, 엘릭스 같은 언어예요. 를 주로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엘릭스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그리고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아닌 언어 중에서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가 있죠. 이 언어도 또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머신러닝하고 펑셔널 프로그래밍하고 러스트, 요 세 가지를 주안된 타겟으로 해요. 요 세 가지는 우리나라 한국에서 그렇게 아직까지 우리나라 초중고에서 머신러닝을 정규 과정으로 강좌를 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처음으로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필코리아가 머신러닝, 초등학교부터 공부할 수 있는 머신러닝 강좌를 만들었어요. 초중고 대학을 위한 머신러닝, 그리고 펑셔널 프로그래밍, 러스트, 초중고 학생을 위한 러스트, 초중고를 위한 엘릭스입니다. 아직까지 이거 한국에서 뭐 펑셔널 자체가 생소하고, 머신러닝도 뭐 대학에서나 다룰 텐데 우리는 초중고부터 다루는 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요. 이번 달이죠. 이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연을 하자면은, 앞으로 BRI, 한국의 미래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and BRI 155개국 이라잖아요. 이 국가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다시 제사 강조합니다만은, 저는 미래에 대한 예상은 거의 틀린 게 없습니다. 큰 그림만. 큰 그림만 틀린 적이, 적중률이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요거 뭐 남들도 다 아는 얘기가 아니냐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제 한국에서.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아마 한 5년 전부터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BRI. 한국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 이거,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참여하는 방법은 바로 요겁니다. 머신러닝과 펑셔널 프로그래밍과 러스트. 요거예요. 요 세 가지만 갖추면은, 요 BRI 155개국에서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뭘 필요로 하느냐 하니까, 사회 어떤 소프트웨어, 사회 도시라고 하는 게 뭐가 있나요? 도시, 신도시를 건설한다면, 신도시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구조물, 건물이 있고, 그리고 신도시를 운영하는 운영체제가 필요하잖아요. 운영체제. 운영체제가 사회 시스템이죠. 사회 시스템이라면 정부가 있고, 각종 인프라가 있잖아요. 그죠? 운영체제를 만드는 도구가 바로 머신러닝과
펑셔널 프로그래밍과 러스트. 어, 세 가지입니다. 그죠? 이걸로 가지고 실제 어떤 사회의 운영체제, 사회의 운영체제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 인프라라 그러면은 뭐 교육이라든가, 뭐 의료라든가, 주거라든가, 시장이라든가 등등이잖아요. 그죠? 교통도 있네. 교통 등등이잖아. 이런 인프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머신러닝과 펑셔널 프로그래밍과 러스트로서 사회의 운영체제, 도시의 운영체제 이런 거죠. 정부나 이런 걸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도 우리 11월 달에 교육법인 T1 코리아가 진행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니까 제주도를 예로 써요. 예? 제주도 제주도를 예로서 실제 사회 시스템이죠. 사회 시스템. 사회의 운영체제. 또는 운영체제입니다. 또는 운영체제. 자, 그러면 도청이 있고, 시청이 있고, 읍면동사무소가 있고, 그리고 병원도 있고, 의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도로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시장도 있고, 등등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코딩하는 방법. 이걸 실제로 코딩을 하는 거예요. 코딩하는 과정. 어떻게 도청을 코딩하는지, 어떻게 병원을 코딩하고 학교를 코딩하는지를 실제로 우리 팀 주피터가 시범을 보여요. 시범. 팀 주피터의 시범 코딩을 진행합니다. 시범 코딩을 진행을 하고 팀 주피터가 시범으로 진행한 코딩을 발판으로 해서 제주도의 초중고 대학 직장인 등이 그 코딩을 실제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코딩 컨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요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팀 주피터죠. 팀 주피터의 코딩 챌린지. 다음 주제, 다음 에피소드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에서 영상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